파리에서 서쪽으로 200km 거리에 위치한 도빌로 향합니다. 파리 생라자르 역에서 출발하여 기차로 2시간 30분가량 달리면 트루빌 도빌역에 도착하는데, 역사에서 나와 우측이 트루빌, 왼쪽이 도빌입니다. 도빌은 도시의 세련된 분위기와 노르망디 지방 특유의 목조식 건물들이 지닌 따스함이 있는 도시로, 파리지앙들이 막연히 바다가 그리울 때면 영화 남과 여의 주인공이 되어 찾는 휴양지이기도 하죠. 호화스런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해변가 목조다리 등대에는 또 다른 남과 여의 주인공들이 남긴 사랑의 미러가 가득합니다. 도빌은 19세기 중반까지는 초라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무렵 연합군들의 포상 휴가 때 고급 휴양지로 알려지면서 각종 오락시설과 함께 세계적인 국제 행사를 유치하면서 관광도시로 성장했다고 하네요. 샤넬, 입생로랑, 롱샹, 디올, 루이비통, 프랭땅 백화점 등의 명품샵들이 아기자기한 노르망디양식 건물로 자리하고 있어 보는 것만으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도빌에서 가장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곳은 드넓고 광활한 해변이겠죠. 몽골의 대평원이 있다면 바다의 대평원이 펼쳐지는 곳은 바로 도빌 바닷가 해변이 아닐까요? 연안의 푸른 언덕을 따라 하이킹 해볼 수도 있고, 이웃마을 트루빌과 베네르빌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멋진 바다 풍경을 즐길 수도 있답니다. 이른 아침 산책길에는 호화스러운 요트가 정박해 있는 포구와 목조다리 등대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름다운 바다를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도빌의 하이라이트는 환상적이고 치명적인 아름다움의 일몰이랍니다. 바다에 스며드는 하늘색, 노랑색, 주황색, 핑크색 그 조화로움의 극치. 바다의 일몰이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아주 먼 훗날까지도 가슴에 오색빛으로 물들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명장면으로 새겨질 듯 합니다.